자, 이제 곧바로 이두 선수의 2세트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3번, 6번, 7번의 포메이션이고요. 3냐 5냐인데 지금은 이제 5는 보다는 3로 보는 게 좋아요. 가리온 선수 3로 네, 맞는데 깔끔하게 성공하네요. 지금은 이제 뭐가 보였냐면 정교한 컨트롤이 지금 보인 거예요. 최소의 힘으로 탁 맞추면서 다음 포지션까지 아주 유연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앞서서 1세트 때 마지막 세트 포인트를 얻었던 그 포지션과 비슷한 뒤돌리기인데요. 이번에도 4쿠션으로 가죠. 이렇게 3보단 4로 가야지 다음 공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포지션을 또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또 그대로 뒤돌리기 또 만들어 놨고, 지금 뭐 초급 포메이션까지 합하면 이제 뒤돌리기 연속, 세 차례 연속 시도하는 거죠. 예. 키스 잘 여기서 빼냈고요. 조심해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또 살짝 행운이 따르네요. 첫 번째 키스는 잘 피했고, 두 번째 네. 키스가 났지만, 공이 빠질 곳은 크게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장면을 보면 카리온 선수가 확실하게 한점한 점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네, 샷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세트 초반부터 연속 3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옆돌리기. 아, 조금 두껍게 밀리면서 짧아졌죠. 저렇게 왜 두껍게 밀 수밖에 없었냐? 일목욕구를 두껍게 쳐서 장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키스를 피했어야 되거든요. 저렇게 같은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께를 썼기 때문에 내공이 또 이렇게 급격하게 밀리는 그런 효과가 발생했죠. 자, 그리고 2세트 첫 번째 공격 시도하는 신정주입니다. 네, 좋아요. 이제 뭐 신정주 선수가 이대로 또 무너질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이제부터 좀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격을 깔끔하게 성공을 했고요. 오른쪽 당점을 주죠. 앞돌리기가 여기서는 뭐 정석이라고 봐야죠. 아, 오, 여기선, 그런데 빠졌습니다. 네, 의외의 결과인데요. 지금은 빠져도 저 공과 공 사이에 함정으로 빠지는 건뭐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짧게 빠진다라는 건, 네, 신정주 선수의 지금 컨트롤 감각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만약 이 공이 조금 더 코너 쪽으로 내려와서 빠지는 경우라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오히려 짧게 그대로 네. 빠져나가는 신정주. 쓰리뱅크보다는 리버스를 노리나요? 회전량만 아, 했는데. 지금은 뭐이 방법이 뭐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쓰리뱅크를 왜 노리지 않았을까? 쓰리뱅크 괜찮은 배치였는데요. 리버스가 중간에서 끝에 가서 잘 가다가 미끄럽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까지 잘 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갑자기 이제 아래쪽으로 훅성 커브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점수는 여전히 3대1. 카리온 선수와 같은 그 현상으로 지금 점수를 못 만든 거죠. 원에서 투갈때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좀더 길게 미끄러져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짧게 남겨버리는 거죠. 네. 이럴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해서 좀 거친
방법이 되더라도 그렇게 득점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단은 이제 흐름을 좀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카리온 선수인데요. 아, 이번엔 정교하게 컨트롤 잘 됐습니다. 같은 방법 두 번의 실수는 없었습니다. 적절하게 오른쪽에 역회전이 잘 들어갔습니다. 왼손으로 스트로크를 시도하는데요. 빨간 공이 뒤돌리긴 항상 이런 키스 자주 만나죠. 네. 그래서 이 공은 5로 보는 게 아니라 3로 봤어야지 되는 거죠. 내 공이 3에서 한번 타겟을 지나가는 순간 이제 저 확률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5보단 3가 확률이 더 높죠. 회전이 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신정주 이번에 좋습니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2세트 자신의 두 번째 득점에 성공하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4대 2가 됐고요. 포쿠션을 노렸는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또 안 맞으면서 카리온 선수에게 3뱅크 전공을 지금 주고 들어왔어요. 확실히 또 오랜만에 이 연두색 그 당구대에서 경기한다. 뭔가 좀 낯선 감이 있거든요. 네. 특히 또 선수들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는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신정주 선수고요. 카리온에게 2점의 기회가 왔습니다. 처음부터 5로 설계를 했는데 조금 길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공 하나만 맞췄습니다. 네. 카리온 선수가 아주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지금 왜 3를 두고 5로 봤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그런 당구 팬들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3보단 5로 보는 게 포지션 플레이에 결정적으로 더 좋죠. 네. 그렇게 빨간 공 이후에 흰 공이 맞았을 때 다시 또 뒤돌리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생겼고요. 네. 오우. 상당히 얇은 두께였습니다. 네, 너무 얇게 맞은 게 아닐까요? 신정주. 빠져나가네요. 네. 신정주 선수는 참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지금 코인 그 실타래를 지금 풀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높은 브릿지로 면 공략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게 지나치게 얇게 맞았습니다. 아, 1세트에 이어서 현재 2세트 초반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신정주 선수고요. 신정주 선수 이제 기회를 좀 더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한 점 한 점에 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카리온 선수도 지금은 뭐 안정된 그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샷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폭발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신종 선수에게 기회는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2세트의 초반에 넉점을 만들어낸 이후에는 계속해서 공타에 머물고 있는 카리온 선수니까요. 네, 좋습니다. 한 점 따라 붙는 신정주. 앞돌리기를 한번 짧게 놓친 적이 있었는데
그 안 좋은 그 기억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는 그런 앞돌리기 성공 괜찮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공이 퍼졌는데요, 지금. 회전이 많이 먹어도 지금은 도달하기 어렵죠. 신정주 선수가 이 세트의 10점을 뽑아내긴 했지만 연속 득점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네. 이런 득점이 좀 이런 샷이 득점으로 연결돼야지 신정주 선수의 그 막혀 있는 그 흐름이 좀 뚫릴 수 있는데 자꾸 또 한 점으로 그친단 말이에요. 네. 길게 단장 단장으로 무회전 공략이죠. 한 바퀴를 다 돌리는 방법인데요. 아 지금 힘도 부족하고 약간 각도 모자라고 이제 신정주 선수의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참 괜찮은 선택이에요. 2세트에 카리온 선수도 도망가는 점수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고요. 역전의 기회. 아, 이걸 또 짧게 빼버렸는데 참 안 풀리는 신정주 선수네요. 한번 이게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이 쓰리 쿠션을 어디다 떨어뜨려야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의 쓰리뱅크 실패는 상대에게는 다시 기회가 됩니다. 네. 지금 뭐 장단장으로 되돌리는 그런 시도죠. 당점 왼쪽 주고 있는데요. 아, 이거 당점의 오차가 좀 크게 났어요. 이런 공을 시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공이 다 맞아도 된다라고 아무거나 먼저 맞아도 된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확실하게 앞에 가까이 있는 흰 공을 먼저 맞추는 그 당점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요. 허술해져요. 그렇죠. 정교함에 지금은 당점의 정교함이 필요했던 배치였는데 그 정교함이 약간 무뎌질 수 있는 거죠. 키스 잘 빼냈습니다. 뒤돌리기. 아, 에너지 좋아요. 이번엔 자신 있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4-4 동점. 네, 멋진 샷입니다. 저각도에서 저렇게 끌어서 이렇게 끝까지 내 공에 힘이 살아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도 뒤돌려치기 기회인데요. 128강전 처음으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신정주. 힘 있게 끌어주는 쪽에서 지금 좋은 샷을 보여주고 있는 신정주 선수입니다. 오른쪽 아래 주고 지금 짧게 뒤돌리기가 가능한 배치입니다. 짧게 컨트롤이 됐는데 아 이거 신정주 선수 오른쪽 회전을 이렇게 적게 줄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두 번의 뒤돌려치기로 신정주 선수가 역전에는 성공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에 저는 많이 줘도 지금 뭐 길게 빠져나갈 염려는 별로 없어 보였는데 네. 아래쪽은 잘 준 것 같은데 그 사이드 스핀 그 양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2세트 이제는 추격을 해야 하는 안드레스 카리온. 아주 복잡한 상황이에요. 지금 왼쪽 회전을 줄 수 없어요. 당점이 지금 가려 있어서.
스리뱅크를 짧게 포쿠션 이상으로 지금 노릴 수가 있어요. 아, 좋아요. 네, 굿샷이네요. 한 번의 고민 이후에 단숨에 두 점을 획득합니다. 다시 역전. 고민이 많았던 상황인데 오른쪽 아래쪽을 살짝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짧은 구질로 변화를 시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맞아도 상관이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강한 스트로크가 있었어요. 그렇죠. 확률을 잘 꿰뚫어본 그런 샷이었죠. 기분 좋은 뱅크샷 이후에 또 다시 흐름을 타려하고 있죠. 연속 3득점에 성공합니다. 7대 5. 두 선수는 모두 그 어린 시절에 당구에 입문한 선수들이잖아요. 예. 이집트에서도 한번 두 선수가 서로의 경기력을 한번 볼 수 있는 그 시간도 있었고요.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초 기술이거든요. 그 회전 돌리기로 득점 성공. 네, 필요 없었고 두께 하나만 겨냥을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맞췄습니다. 굳이 본다면은 뒤돌리기도 길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자신이 확률은 지금의 이 길이 더 높았다라고 판단한 거죠. 뒤돌리기는 이제 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무리를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신종 선수 약간 좀 지물해 보이는 표정인데 실수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네. 깔끔하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연속 5득점. 오른쪽 아래쪽 살짝 당점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적절한 스피드로 원에서 투 갈 때 약간의 커브를 노리는 거죠. 정말 카리온 선수를 보면은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네. 계속 드는데요. 그 스페인 선수들의 어떤 공통점이에요. 예. 너무 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본인이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신종 선수에게 공이 쉽게 가진 않죠. 두껍게 치면서도 내공이 좀 짧아져야 되는데 그 기술이 지금 뭐 뭔가 좀 먹히질 않은 거죠. 많은 선택지가 없는데요. 뱅크샷을 노립니다. 정확하게 가야죠, 길이. 좋아요, 신동주. 역전을 지금 당한 상태에서 이제 추격하는 상황인데 뱅크샷 목적고에 약간 그 기울어져 있었지만 정확하게 지금 목표 지점에 떨어뜨리면서 무난하게 득점을 했습니다. 네. 원뱅크를 좀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옆돌리기로 그냥 갑니다. 네, 좋은 선택이죠. 부드럽게 옆돌리기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요. 2세트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카리온 선수가 2세트에서 첫 장타를 만들어내자 신정주 선수도 힘을 내고 있고요. 김병호 주장이 지금 경기를 유심히 지금 보고 있죠. 두 선수의 또 인연 상당히 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김병호 선수와 신정주 선수는 프로가 이제 태동하기 전에 서울에서 그 같이 이제 훈련을 했었는데 신종 선수는 그때 집이 부산이고 김병호 선수는 대구였는데 서울에서 한 집 생활을 했었죠. 그렇군요. 아 오른쪽 좋은 선택인데요. 자 아래 당구션을 막고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 올라가나요 신정주? 네 힘 있네요. 좋습니다. 연속 4득점에 성공하면서 2세트 9대 9 동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선택 좋아요. 오른쪽 위로 살짝 당점 주고 두께와 당점의 조합을 잘 맞췄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노란 공은 빅볼이기 때문에 굴러만 가면 되는 거죠. 예. 이러면 신정주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죠. 네, 이것 가지고는 아직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합니다. 강하게. 여기서 스피드를 좀 더 아꼈어요. 여기서 동점 만들어 놓고 온 거 나쁘진 않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더 빠른 스피드 필요했죠. 현재 2세트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긴 공 왼쪽 맞춰서 단장 단으로 길게 가는 게 좋습니다. 커브가 원하는 커브가 안 났어요. 좀 더 자연스럽게 이제 커브가 나면서 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커브가 났고 안 났고보다는 결국 그 원인은 당점을 정확하게 못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많이 미끄러졌고요. 5점을 뽑아낸 장타 이후에 카리온 선수도 아직 득점은 없습니다. 공을 먼저 맞출 것이냐, 걸어서 해결을 해볼 것이냐죠, 지금은. 공을 먼저 맞췄는데, 럭키입니다. 네. 행운이 찾아오네요. 오차가 좀 많이 난 그런 컨트롤이었는데 일단 신정주 선수에게 지금 밑으로 많이 그 커브가 나면서 오차가 많이 나게 지금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이건 신정주 선수가 두께를 너무 얇게 맞춘 거죠. 예. 횡단을 노리는데요. 여기서 방향 좋아요. 찾아옵니다. 깔끔하게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또 공이 그대로 풀려 있죠, 지금. 부드럽게 신정주 좋아요. 연속 3득점. 앞서서 그 행운이 따랐던 샷은 1점짜리였고요. 그렇죠. 지금 뭐 1점짜리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같은 팀원 김진아 선수 아쉽습니다. 이번 또 118강 서바이벌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만큼 지금 프로의 벽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추어에서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던 김진아 선수인데요. 이 앞돌리기 짧게는 이제 승부구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길이었죠, 지금은. 이게 근데 짧게 빠지면 뱅크샷을 주게 되고 다시 또 위기에 빠질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자, 그리고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정주 선수는 앞돌리기는 오락가락합니다. 일단 역전에 성공을 한 신정주 선수인데 문제는 다시 카리온 선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죠. 뱅크샷 기회죠. 현재 두 선수의 점수 차는 석점 차고요. 정확하게 흰 공의 왼쪽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흰 공, 네. 좋습니다. 단숨에 두 점. 이제 점수는 한 점 차입니다. 두 선수가 아주 7이닝부터 치열한 그런 공방을 보여주네요. 단장단 길게죠. 들어가면 다음 공까지도 연결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잘 도착했죠. 완벽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연속 득점에 성공하고 있고요. 이런 공을 맞춘 이후에 또 나의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득점 방법으로 지금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 참 무서운 거죠. 네. 바로 이 포지션입니다. 그렇죠. 지금 5 쿠션은 아주 좋은 배치죠.
키스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공까지 지금 모이고 있는데요. 결과 좋았습니다. 연속 4득점. 이번에 3로 바로 노리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바로 갑니다. 네, 좋아요. 확실히 뭐 공을 어떻게 하는 게 확률이 높고 하는 걸 뭐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있는 카리온 선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무리하지 않고 다음 포지션까지 생각하면서 침착한 경기 운영. 자, 그러면서 어느새 세트 포인트고요. 지금 원뱅크 빨간 공 쪽으로 너치가 있는데, 네, 지금은 투뱅크 선택을 안 했죠. 아, 오, 좋아요. 네. 이렇게 2세트를 마무리 짓네요. 아, 신정준 선수 9이닝 3점 이후에 그 앞돌리기 너무 아쉬운 그런 또 두 번째 세트가 됐습니다. 네. 분명 추격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신정주 선수인데 그 위기의 순간에는 카리온 선수의 장타가 빛을 발휘하면서 역전의 역전을 거듭한 두 번째 세트 카리온 선수가 15대 12로 석점차 두 세트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이어드리겠습니다.